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?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? 알아요. 그대 맛있다 역시.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. 오늘은 오늘 이 경기 뉴스. 네. 일본 부럽지 않았다 응원하는 말. 아 그니까요. 진짜. 아니, 일본보다 더 드라마틱한 게 일본은 후반 3분 8분에 넣어서 2-1이었는데 아 우린 연장. 운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원래 첫 번째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는 토요일, 일요일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운동을 두 번씩 하고 그랬는데 이번 바디 프로필은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주말에는 많이 가지를 않았습니다. 하지만 목요일에 회식 가고 금요일에 축구 보느라고 이틀 동안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오늘은 약속을 나가기 전에 운동을 가보려고 합니다. 무섭네. 아직 헬스장이 안 열었어요. 팬분들 여기 밑에 베이글 드셔 보셨어요? 아니. 제가 이번 주말이 바디 프로필 찍기 전에 마지막 주말이거든요. 그리고 오늘 토요일에 약속이 두 개나 있습니다. 두 번 다 외식을 할 예정인데 하나는 샐러드집에서 만나기로 해서 샐러드랑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 될 것 같고 저녁은 안주를 먹어야 될 예정이라 또 얼마나 제가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. 원래 예정대로면은 내일 대자연이 시작되고 그리고 붓기가 빠진 상태에서 2-3일 있다가 사진을 찍는 딱 되게 베스트한 일정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. 아니 나 운동 갔는데도 PT쌤 축구 얘기밖에 안 해. 그니까. 와, 넣었어.
우리 저거 라이브로 봤어. 응. 준비해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초등학교 이후로 위아래 내복을 다 차려입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하천입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출근 원래 안 하는데 했대. 근데 진짜 이번에 막. 고구마 스티커야. 나 옛날에는 집 앞에는 떡볶이도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? 근데 얼마나 약간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이게 진짜 최애인데. 근데 이거 아 너무 좋다. 아 반찬 달콤한 냄새. 아 이거 뜨거워. 아 맛있다. 맛있다 역시. 아 듣다 따뜻해. 그치? 뭔가 귀여워. 응. 맞아, 새로 진짜 괜찮아. 깨끗해. 야, 근데. 잘 골랐다, 보라. 야, 아, 픽 잘하네. 나랑 합방하면 한 2,000 되겠는데? 이거야? 오! 야, 뭐, 이만. 여기다 원래 썼다. 아, 오! 아줌마야? 알지, 알지. 야, 한 번만 먹어보자. 우리 둘이 하자. 야, 얘는.
저녁 식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놀다가 들어와서 그런지 목이 완전 강해요. 늦잠을 자고 9시쯤 늦지막히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사실 배가 막 엄청 고프진 않나 그랬고 고구마에 닭가슴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되게 생각보다 겉에 뭐가 많이 묻어있어서 저는 맛있더라고요. 당류랑 탄수화물이 좀 있기는 해. 오늘은 아침 먹고 동생이 놀러와서 점심은 같이 차려먹고 저녁은 식단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점심에도 최대한 클린하게 먹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제 진짜 7일 남았어. 공주랄까? 공주? 이런 거? 오, 좋아. 공주 한번 찍을까? 그니까 공주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은데?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아니 진짜 부드럽다. 그니까 76,000원이래 진짜 비싸다. 쟤도 있는데 잠깐만. 나랑 같이 살래?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. 거기가 진짜 아주 고소한데? 그니까 닭가슴살 카넬리 피젤로도 사람들 엄마가 아직 잘 못 치셔가지고 입질에는 큰 관심은 없으셨어. 하긴 드라이브는 약간 멋있지.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?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.